봤을 때 물도 안 먹고 밥 안 먹으면 저게 심각한 거 맞는데요. 그러니까 이번에 그 정말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. 근데 쟤는 그 쿠로미보다 더 작잖아요. 괜히 내가 건드려서 괜히 또 내가 죽이면 어떡해. 데려가서 턱시도 얘기는 그나마 좀 눈동자가 좀 생기도 있고 그런데 저 고등어 아이는 진짜 좀 많이 좀 저기 턱시도 얘기는 밥을 잘 먹는데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안 먹었어요 밥을. 그 병원에서도 안 먹어가지고 강제급여를 했거든요. 로얄캐닌 이 파우치 있잖아요, 키튼. 이거를 지금 줬거든요. 근데 이거를 지금 먹어요. 희망이 있습니다. 어저께 밥을 안 먹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되게 걱정했는데 이 아이는 지금 상부호흡기질환 피스에 걸렸고 이게 엑스레이인데 여기가 이 뼈가 이렇게 쭉 내려가야 되는데 얘는 여기 보면은 이게 들어가 있죠, 뼈가 안으로 이렇게. 가슴이 뼈가 좀 기형이에요. 뼈가 안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심장의 위치가 좀 안 좋대. 수족을 할 수는 없는 건데 그냥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건데 증상이 뭐 나타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. 그 병원에서. 제가 솔직히 퇴원을 시킬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. 저쪽 뭐냐 나 다니는 데로 바꿀까 고민을 했는데 병원비 자체가 제가 다니던 병원에 따따블이에요. 따따블. 거기는 그 제가 다니는 병원처럼 이렇게 오픈된 데도 아니고 되게 막혀 있어요. 제가 오는 길에 이것까지 사왔단 말이에요. 이거 사료 갈아가지고 밥을 지금 거짓말이 아니라 10분째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완전 나아질 것 같은데요. 이렇게 비빈다니까요. 안과 검사, 안악 검사도 하고 홍막염이든 뭐 범백이든 전염병 검사도 다 했고 고양이 콤보라고 해서 검사하는 거 했고 또 STT 눈물 양인가 뭐 그것도 하고 엑스레이 두 장 찍고 형광 염색하는 거 뭐 애교가 되게 많아요. 제 생각은 이거 이제 좀 더 큰 다음에 입양을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이제 다 떨어지겠다 너가. 나 밖에 먹고. 야, 너 밑으로 내려가 안 돼. 배가 터질 것 같아요, 빵빵해서. 몸무게 아마 더 나가지 않을까? 저번에 540g이었는데.